해서 11월 16일부터 해서 내일이면 총 마지막 공연, 이번식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 오늘 무대에 오른 우리 7명의 배우들 전부 다 오늘이 마지막 공연이긴 한데 저희는 따로 내일 마지막 무대 인사를 찾아뵐 예정인데 다른 스케줄로 인해서,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내일 못 오는 배우 두 분이 있어서 오늘 짧게나마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자 시간을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혹시 시간이 안 되신 그 이후에 스케줄 있으신 분들은 지금 조용히 나가주시면 되고 나가보세요. 그러면 짧게 그리고 오늘 마지막 공연을 마친 우리 정희 배우부터 후감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정희입니다. 안 올 것 같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고 우연 때부터 이렇게 했던 사람으로서 17년도 하고 18년도 하고 지방 공연 이렇게 하고 또 우연 때 이렇게 우연 멤버들이랑 또 새로운 멤버들이랑 같이 했던 것들이 정말 너무 소중했고 정말 즐거웠던 시간이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진짜 이거 우리가 언제 다 할까 저번 시즌 때부터 뭔가 계속 해왔던 것 같은 그런 기분이고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끝나는 시간이 막상 다가오니까 진짜 많이 많이 아쉽고 그러는 뭔가 마음이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열심히 보고 계셔 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또 오늘 이렇게 많은 객석들 이렇게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3년 뒤에 온다고 하니까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리워하실 것 같은데 오늘 보셨던 공연들이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네, 열심히 보고 계신 앞으로도 많이 많이 오래오래 할 수 있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전범이 앞에 청소 때문에 네. 이제 올 것 같은 시간이 너무 빨리 왔습니다. 네, 너무 빨리 와서 좀 아쉽기도 한데 여신님이 보고 계셔는 정말 할 때마다 너무너무 힘든데 너무너무 즐겁고 제 스스로도 많이 힐링이 되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끝난다는 게 좀 너무 아쉽긴 한데 시작이 있으면 이별이 있으니까 네, 너무 소중한 추억으로 남기고 싶고요. 정말 후회 없이 열심히 한 것 같아서 저로서도 참 만족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나라가 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대학로 지금 분위기도 너무 지금 침체되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이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신님이 보고 계셔 이게 7년이 다 보는 거죠, 3년이면. 그때 다시 돌아왔을 때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뮤지컬의 자리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지만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남은 배우분들은 내일 따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아와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집에 또 조심히 잘 건강하게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연! 네. 네.